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7P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타부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을 땐 하우징 안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데요. 끝까지 넣어도 튀어나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크기가 작은 편이라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며 취향에 따라 디자인 요소로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성호 기능은 왼쪽 하우징 뒤편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마이크는 양방향성 지향각이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로 걸러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무선 제품인데도 노이즈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화이트 노이즈 정도가 있을 뿐인데 대부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수준입니다. 고음역이 살짝 강조되어 있어서 소리가 명료한 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음역대가 부족한 느낌도 아니라서 완성도 자체가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경 잡음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와 확실하게 구분해줘서 의사전달용으로 활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대화 상대방이 마이크가 좋다고 말할 확률이 높겠군요.